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이노입니다. 라이노와 함께하는 네, 월드 오브 크래프트 수라마르 스토리 대정리. 네, 진짜 오랜만에 수라마르 스토리네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매우 우호 찍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매우 우호 찍었고요. 네, 여기서 파로딘에게 희망의 씨앗 이거 퀘스트 완료받고 매우 우호적 평판대라 라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갖고 가서 퀘스트 완료받으면 네, 요렇게 평판 올라가면서 계곡 방랑자 부적을 받습니다. 네, 130만 유물력이니까 바로 올려주고요. 크, 한 번에. 자, 나이트 폴른과 확고한 동맹 되십시오. 네, 요거까지 나오는데 요거 나중에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비전술사 탈리스라에게 말을 겁니다. 일단 만화 공급부터 해줍니다. 고대 만화 줘서 수호물 받고. 자, 병력구 치욕 받고요. 네, 항상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병력이 필요한 때가 오겠죠. 우린 메마른 자들 이제 구원할 수조차 없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어요. 그들의 가르침도 그들도 가르침을 받고 우리 뜻에 따를 수 있죠. 자, 메마른 자들의 병력을 운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루나스트르의 만남. 루나스트르 라일레스에게 연락이 왔는데 대정원 꼭대기에서 만나고 싶다고 했다. 자, 일단은 병력 구축 퀘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력 구축 탈리스라와 대화해서 메마른 자의 훈련을. 아도레. 오? 뭡니까 이게? 탈리스라와 대화해서. 오, 메마른 군대 훈련. 오, 이게 전역 퀘스트야? 오, 시나리오네. 탈리스라와 대화. 아란 아르카나. 자, 준비됐어요. 우린 이 메마른 자를 무기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전투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해요. 이 메마른 자들을 팔라나아르의 무너진 굴로 데려오세요. 그들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고 우리의 투쟁을 도울 성물을 찾으세요. 다른 쪽에서 기다리고 있겠네. 행운을 비네. 뭐지? 이런. 아니네. 붕괴지로 최대한 멀리 들어가기. 무슨 소리야? 자, 지금 이게 붕괴지로 최대한 멀리, 붕괴지 내부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붕괴지가 어디야? 어디를 말하는 거지? 여길 말하는 건가? 팔라두라의 사원? 뭐죠? 잡는 건가 이거? 애들이 던져. 애들이 이거 던져. 이거 어떻게 해? 큰일 났다 진짜. 이게 뭐야? 애들이 뭘 던지고 있어요. 자, 일단 빨리빨리 갑시다. 아, 잘 던지네. 돌 던지고 잘하는구만. 애들 귀엽네요. 흐차. 아, 그냥 이거 광치죠. 그냥 광다 치면 될 것 같은데. 좋다 좋다. 데미지 잘 들어가는 거 봐. 아크 딜 괜찮네. 루팅은 전혀 안 되네 시나리오라. 이렇게 수호자를 좀 늘리는 거구나. 메마른 광전사 두 명 있어야 돼. 자, 내려가 볼까요? 따따따따. 여기도 잠겼다. 여기 광전사 있다. 아, 유배자네.
얘네들이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구나. 재밌네요. 얘네들 진짜 훈련시켜주는 그런 기분이네요. 자, 여기서 조각의 여주인. 여기도 뭐 다 광이죠. 흑마잖아. 광쳐야지. 메마른 자 하나가 도망치고 있어요. 어딘가로 사라지기 전에 잡으세요. 무슨 소리야? 메마른 자가 도망치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재밌다. 잘 잡았는데. 후잇. 하여튼 최대한 멀리 들어가기니까 깊이 깊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따따. 여기서 유배자 손에 넣고요. 근데 사운드가 왜 이렇게 심심하지? 사운드가 너무 심심한데? 소리가... 어? 배경음악 반복 이거 틀어놨는데 신기합니다. 자, 어디 여기도 광치입니다. 광이죠, 광. 되도록이면은 메마른 자 하나가 도망치고 있어요. 어딘가로 네. 사라지기 전에 잡으세요. 보이는 애들 다 데리고 와서 다 태워버리게. 메마른 자 하나가 도망치고 있어요. 어딘가로 사라지기 전에 잡으세요. 메마른 자 하나가 도망치고 있어요. 아, 이렇게 와서 사라지기 전에 잡으세요. 클릭해서 잡아주는 거구나. 알았다. 아무튼 광도 잘 치고 잘했는데요. 좋았어, 좋았어. 자, 여기도 싹 다 광으로. 다, 다. 호라샤크 죽었습니까? 아무튼 약해. 자, 메마른 유배자 다 죽고 둘 남았어요. 정말 훌륭한 훈련이군요. 저의 이 훈련 능력을 보십시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앞으로 저랑 훈련 오는 메마른 자들은 저의 어떤 새로운 이 지휘관의 새로운 별명에 이 지휘관의 악명을 들을 겁니다. 저 사람이랑 가면은 같이 간 사람들 다 죽는다더라. 아무도 남기지 않는다더라. 그런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한 명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건지 모르겠네.
가자 가자 가자. 뭐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르다르라를 쓰고 싶은데 남아있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귀찮다, 진짜. 이게 뭐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얼마나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거의 뭐 던전이에요. 안 돼, 유배자 죽으면 안 돼! 어, 우리 메마른 유배자 죽을 뻔했어요. 아, 죽었어! 마지막 남은 유배자까지 죽었습니다. 안타깝구나. 이 가엾은 존재들은 어? 오늘 많은 걸 겪었어요. 오. 오큘레스, 저들을 돌려보내세요. 아, 이거 점수 따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오, 오! 오, 보상! 오, 대박! 평판은 이렇게 많이 주네. 당신이 저를 부릅니다. 오, 에픽템도 나름 주고요. 850. 지금 있는 것보다 좋네. 써주고. 오, 평판 증가 괜찮은데요? 유물력 평판 증가 나쁘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 또 왜 이래? 우리 마법을 의심한 건 엘리산드의 실수요. 이건 도무지 익숙해질 수가 없군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일레스 찾기 바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수라마르 이야기. 드디어 처음으로 병력 모으기를 했고요. 병력 훈련을 시켰고요. 그리고 평판도 나이트폴린 평판도 조금씩 오르고 있고요. 유물력도 또 찍어야 되는데 일단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일레스의 위치는 라일레스. 아,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사라진 동료를 찾아서. 이거는 수라마르퀘는 아니죠? 자, 일단 보시면 사라진 동료를 찾아서도 수라마르 퀘스트군요. 오, 이것도 해야 되는군요.
조심하십시오. 그다음에... 사냥 지배자님.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루나스트라스와의 만남. 자, 일단 루나스트라스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 왜냐면 제가 착한 수라마르인 요걸 해야 되는데 군단에서 아니 할게 엄청 많아요. 피와 포도주 커져가는 위기. 와 세상에 저렇게 많다니. 세력을 키워야 해요. 메마른 자들을 찾아서 달래주세요. 제가 그들을 샤라란으로 이끌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전역 퀘스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루나스트르를 찾아서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가는 동안은 잠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레딜. 여기. 야, 나이트본 반란군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압솔론이 여기 있습니다. 자, 노래사를 구출해주세요. 노래사가 아직 안에 있답니다. 자, 일단 이 퀘스트는 봤고요. 자, 이게 이제 나이트본들이 반란군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훌륭하네요. 여기는 호드입니까? 실버문. 얼라이언스는 어딥니까? 얼라이언스 차원문은 없나요? 장작볼 파괴자가 있는 걸로 봐서는 얘네들이 진짜 블러드 엘프인 건 분명한데요. 실버문. 실버문. 블러드 엘프 들이 이거 호드로 한번 와봐야겠군요. 안녕하신가요? 멋진 모험을 하길 바래요. 엘프들이 서로 장난치고 있다는 게 나오고요. 나이트 엘프 파수대는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소정령. 네, 다르아서스는 이쪽이군요. 네. 티란데 와 있습니다. 전 언제나 이 전장에서 반가운 얼굴을 보니 참 기쁘군요, 라이너그마님. 다시 수라마르 땅을 걷는 건 제게 무척 힘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발로 이 땅에 스프리를 걸었던 이후로 벌써 1만 년이 지났네요. 그때 우린 불타는 군단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어요. 제가 태어난 이곳으로 돌아와 가족이라 생각했던 이들의 손아귀에서 이 땅을 되찾아야 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네요. 자, 티란데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고향에 돌아온 건데요. 티란데의 입장에선 고향에 돌아왔고 진짜 옛날 생각 나고 막 이럴 텐데. 와... 네, 어쨌든 티란데는 지금 굉장히 옛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멤버들이 여기 모여서 수라마르를 탈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일단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이언스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대마법 학자의 통치가 끝날 거라는 포고문을 도시 전역에 게시하세요. 샬도레이에게 저항할 힘을 주십시오. 자, 샬도레이에게 저항할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호구문도 게시해야 되고 루나스트르도 찾아야 되고 노래사도 발견해야 되고. 진짜 많네요. 환영이군,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 오랜만에 들어볼 것 같은데? 저 있다. 워워워 루나스트르. 루나스트르가 이 밑에 있는 거 아닌가?
쟤 어떻게 쟤 잡을까? 얘 잡을까요? 됐다. 아이고 여기 사람이 죽어있네. 이게 무슨 일이람? 큰일이야. 살인사건인 것 같아. 무슨 일이십니까? 환영이군.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재밌어. 샬도라이가 이 세계를 지배하리라. 뭐지? 가장 무도회. 근데 얘 어디 있어요? 루나스트르 이쪽에 있나? 따라라 여기던가? 여기 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세요. 수라마르예요. 우리의 안식처이자 성역이자 감옥이죠. 오호. 엘리산드와 군단은 우릴 굴복시키려고 해요. 공포와 배고픔을 통해 샬도레이의 불꽃이 흔들려요. 우리가 다시 살려야 해요. 시민들의 고귀한 정신을 자극해야만 해요. 아제로스는 그들을 저버리지 않았단 걸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수라마르는 진짜 대박이에요. 아무리 봐도 도시를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 본 판타지 관련 게임의 도시 중에서 제가 아직 위쳐3를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수라마르처럼 크고 거대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이렇게 설정이 완벽하게 잡혀있는 도시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되게 쓸데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디테일이 있거든요. 각 건물들이 그냥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입구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볼 수 있고 거기에 다 각각의 NPC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진짜 거대하게 만들어진 도시를 본 건 처음이에요. 사실 수라마르 보다가 샤트라스 한번 가보세요. 아우랜드 샤트라스요. 못 봐요. 텅텅 벼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수라마르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거죠. 게다가 저런 동상이랄지 이런 건물들 각종 오브젝트들 이런 게 꽉꽉 들어차서 너무 쓸데없이 잘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호드나 얼라이언스의 대도시면은 진짜 구석구석 돌아다녀보는 이런 재미라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슨 오픈월드 게임 하듯이 만들어 놓고 괜한 인력을 여기 낭비한 게 수라마르가 이렇게까지 클 필요가 있었겠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군중수 일원입니다. 라이너 흑마님 이제 그대가 도시 안으로 들어갈 시간이에요. 전 그대를 믿을 수 있는 저의 친구 반티리에게 보낼 겁니다. 그를 기억하시죠? 반티리는 분명히 그대 기억할 겁니다. 저는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지만 제가 당신에게 부여하면 변정수 완벽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군요. 네, 수라마르 성에 있는 반티리와 만나라. 자 요거를 받았고요. 반티리는 저쪽인데 가는 길에 노래사 발견하고 그 다음에 피난민 구출도 하고 포고문도 게시하고 그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래사 쪽으로 가보죠. 도시 구경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쁘죠? 대박이에요 진짜. 이거 봐요. NPC들도 다 네임드도 있고 수라마르 주민, 메마른 주민. 이걸 보면은 메마른 자가 되어가는 수라마르 주민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구나. 금지물질 소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금 변형되고 있는 거죠. 공개 처형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 밤샘 이 뭐지 여기 수라바르에서 주는 그 마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메마른 자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피방조죄로 유죄 판결. 도피방조라는 거는 아이인데 어린애인데 마법 주스 좀 드실래요? 전 배불러요. 이 어린애가 네 도피방조죄입니다. 그러니까 도피방조죄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그거라는 거죠. 얘는 군단이죠. 네. 수라마르 전역에서 주민들이 무기를 들고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다. 무고한 이들을 찾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시오. 눈에 띄지 않는 바구니. 뭐야? 나 여기 왜 들어왔지? 별 쓸데없는 게 많아요. 정말 훌륭합니다. 집에 꽃잎꽃. 어우. 자, 아무튼 굴다의 눈이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포그몬은 저기다가 하는 거고. 아이고, 파메린 도자가 오고 있네. 군단도 무서워. 저게 뭔데 저렇게 싸우고 있죠? 라랄라. 자, 갑자기 저녁 퀘스트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피난민 구출 어떻게 하는 거지? 뭔가 이상하군. 오우. 뭔가 이상해. 토르테라스 팔라. 샬도레인은 선택받았는데. something is strange. 난 얘네 왜 잡고 있는 거야? 아니, 사람들 구출하라니까 애들을 잡고 있네. 운명 가까이에 있네. 민간인 구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지금 저녁회를 하려는 게 아니라 노래사를 찾으러 가는 건데 온 김에 저녁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저녁회 따위나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노래사를 찾으러 가도록 하겠고요. 여기 저녁회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난민들을 데리고 여기로 오면 아마 여기인 것 같습니다.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네, 이쪽으로 오면은 당신이 아니었다면 수많은 이들이 네, 거리에서 피난민을 모두 구출할 수 있는 거고요. 작은 승리일지 몰라도 분명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군. 이런. 걸렸습니다. 자, 방인가요? 방 해줘야죠. 샬도레인은 선택받았는데. 보라샤크 체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해주고 다시. 나
다시 돌아서. 잡아주면 됩니다. 자. 네, 채팅창에서 샬도레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샬도레이는 바로 얘네 나이트, 우리가 나이트본이라고 부르는 전투에 참여하는 네, 이쪽 애들을 말하는 겁니다. 많아질수록 수라마레를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저희 희생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세계의 분리 이후에 수라마르에 그대로 남은 엘프들을 샬도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림도어로 넘어간 그 나이트 엘프를 칼도레이, 별의 아이였나? 그런 뜻으로 부르고요. 자, 이제 노래사부터 찾고, 노래사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네, 군중 속의 아련을 위해서 반티르와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쪽이 장인의 회랑이고, 노래사를 만나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자, 저쪽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가 언뜻 봐서 쉬울 것 같진 않군요. 질서에터에서 위로 해서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가? 또 거기까지 가서 나가야 돼. 아, 여기서 위로. 참. 네. 수라마르 참 쏘다니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쉽지 않아요. 자, 대정원까지 왔고요.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자, 여기서 군단의 감독관들이 군단에 계속 소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사는 바로 이 건물 안에 있는 것 같군요.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노래사가 맞았는데요, 지금? 노래사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얘 죽여도 돼요? 안녕하세요? 아슈트라스 데니엘. 미안하다. 첫 만남은 너의 죽음이었구나. 노래사를 구출해야 됩니다. 아, 구출했네. 죽였는데 왜 구출이지? 노래사 퀘스트를 완료하세요. 그냥 죽이고 가면 되는 거구나. 잠깐만요, 이거 스토리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노래사 죽이는 겁니까? 이 죽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퀘스트가 완료가 돼버렸네. 네, 블리자드의 스토리 라인은 제가 정말 좋아했었습니다만. 자, 일단은 이 퀘스트의 결말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군중 속 일원 하기 위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안에도 또 퀘스트가 있군요. 놀랍습니다만 레스핀. 저 있다. 자, 여기서 제솜씨는 전문가의 징표. 잠깐 시간 있다면 요것 좀 해달라. 인장반지 좀 갖다주세요 라는 유물력 퀘스트인데. 죄송합니다 스승님, 제가 주문이 밀려서 아직 죄송스럽게 작업 중입니다. 초보 상인은 실수를 감싸주지만
대가는 해결책을 찾아내죠. 네, 좋습니다. 환영이군. 뭔가 이상해. 제 이 친구한테 가서 샬도레인은 영원합니다. 반지 받고 돌려주는 거죠. 거기 누구냐? 뭔가 이상해. 제 작품은 모두 완벽합니다. 수습생이 만든 것도 그렇죠. 자, 반짝이는 것은 모두. 또 이 퀘스트가 많이 나오는군요. 손님으로 오시면 좋겠죠? 네. 목걸이랑 비전 동물 이런 퀘스트를 잔뜩 줬습니다. 이거는 저쪽으로 가는 건데요. 네. 일단 지금 우리는 전 좀 나중에 하고 군중속 일원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내려가냐? 뛰어내려. 안 죽어요. 죽진 않죠. 죽을 만큼 아플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죽진 않는다. 다만 죽을 만큼 아플 뿐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좀 쿨하게 뛰어내리면 되겠습니다. 네, 남자답게 뛰어내리는 거죠. 여기 물이다. 다행이다. 영서까지 썼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던 거네요. 자, 군중 속 일원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와, 진짜 아름답습니다. 되게 너무 많은 NPC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서 진짜 막 우글우글한 대도시.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훌륭하네요. 수라마르는 진짜 볼 때마다 감탄이 나는 그런 도시로군요. 충분할 것 같습니까? 오, 절실한 이들은 도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도시에 대해 관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셔야 할 것은 바로 비전주이죠. 저희는 비전주를 통해 밤샘의 힘을 얻습니다. 비전주가 없다면 저희는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궁전에 있는 놈들은 비전주를 배급하면 우리를 통제하기가 수월하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우리의 얌전히 만족하면서 살도록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기운은 조승달은 다치지 않습니다. 지금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비전 주스를 준다는 거죠. 비전 술, 만화주. 서둘러 돌아가세요. 자, 이제 좀 나아지겠죠? 반티르가 돌봐준다. 네, 그렇습니다. 시민 되살리기. 만화주를 먹고 나니까 되살아났습니다. 자, 이걸, 이 만화주를 안 먹으면은 얘네들은 뒤틀린 자가 됩니다. 나이트 폴른이 됩니다. 굉장히 큰 저주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만화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통제하는 입장에서 어떤 정부가, 이것은 우리만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공급하는 것은 상당히 큰, 범법행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수라마르 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뭘 도와드릴까요? 이게 말하자면 국가에서만 수라마르 성의 정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마법학자를 통해서만 공급되기로 되어 있는 만화주인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공급을 한다는 것은 이 수라마르 자체 내의 그 굉장한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것이죠. 우리의 시대가 왔어요. 남용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거는 말하자면은 수라마르 정권의 어떤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사건이 될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현재 국가로 치자면 그 조폐공사가 아닌데 돈을 찍어내고 있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한테 거의 생명인데 그거를 이 반티르라는 사람이 마나주를 배급하고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테누발라 갈테로스 말딘. 자, 그리고 이 비전주 마나주를 먹으면 죽어가던 사람이 일어나죠. 기적의 치료제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의 치료제. 이렇게 되면은 이 샬도레이들 중에서 특히 버림받거나 이 수라마르 정부의 눈밖에 난 이런 고통받고 있는 수라마르 하층민들 사이에서는 이 반란군이 주는 마나주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양의 마나주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수라마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린 이제 숨지 않네. 엘리산드께서 자네를 인도하길. 이 사람들 하루하루 마나주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충분히 마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사실 이러한 또 이거는 사실 근데 스토리상 그렇게 저는 좋게 보진 않는 게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신도레이가 겪고 있었던 블러드 엘프가 겪고 있던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얘가 대체 어디로 갔다? 대신 좀 더 심화된 친구야.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찾을 겁니다. 자, 베레네가 자식을 잃어버린 모양.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그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대가 고맙게도 나누어진 비전주가 제가 가진 마지막 비전주였습니다. 비전주가 더 없으면 이곳의 사람들은 갈증 앞에 무릎 꿇고 결국 메마른 자가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전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델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다니는 배달 일을 하고 있죠. 말씀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특별 배달입니다. 베레네의 아이가 행방불명 됐으며 짐작가는 게 있는데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비병은 급사를 이용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마법은 오로지 고위 관리들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칼을 받으십시오. 칼날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이걸로 급사를 조용히 불러세운 다음에 그들이 가진 서신을 빼앗으십시오. 우리 경비병들 모르는 게 없다. 안녕히 가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경비병도 이 반란군에 그 합류하고 있고요. 힘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마법은 고위 관리직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얘네들이 진짜 마법으로 이런 거대 문명을 세운 엘프들 그 중에서도 진짜 마법 학자를 따르던 그러니까 아즈샤라를 따라간 나가들 그리고 말피리온을 따라간 그 나이트 엘프의 새로운 어떤 그 메인스트림 네 메인스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얘네들은 말하자면은 진짜 밤샘의 마력을 사용한 약간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마법을 일반 시민들에게는 금지하고 관리직만 사용할 수 있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철저한 힘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시장으로 왔습니다. 걸릴 것 같아. 걸리면 안 되는데. 급산데 저거 잡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 보면 급사 많이 만나겠는데? 애들이 세요! 네,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급사 오겠는데? 급사가 뛰어가는 거 많이 봤죠? 컴온요, 에이요? 급사 누가 절 쳤다. 아까 급사 많이 있었는데 둘이나 여기 있다. 헬로.
죽인 건 아닙니다. 편지 하나 얻었고요. 편지 읽어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정도까지 아니겠지?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환영이군.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 일단 운명이 죽였습니다. 읽어보고 싶어. 못 읽겠죠. 네, 수라마르 퀘스트는 850이 넘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시청자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라이너 음만은 850이 넘고요. 하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는군요. 네, 쉽진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급사가 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루 빼사고 어딨나? 저쪽이니까 다시 돌아가다가 뭔가 이상한 있겠죠? 뛰어다니는 급사들 아무나 잡으면 돼요. 가다 보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없을 리가 없어. 한 명은 뛰어다닐 거야. 자, 뱃사공은 저기 있는데 급사가 안 보여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저기 있다, 저기 급사다. 환영이군. 잡았다. 환영이군. 안 돼. 뭘 숨기고 안 돼. 급사가 여기 있는데. 급사 잡았다. 됐어. 자, 급사 잡았어요. 이랬으면 됐습니다. 급사 잡았으니까 됐어. 와, 저 고위검사 센거 봐요. 체력이 안 떨어져. 됐다, 편지뭉치 다 얻었다. 자, 그 다음에 가장무도회 하고. 거기 누구냐? 자, 여기로 와서 배달하는 델린입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죠. 그렇군요. 당신이야말로 제가 기다리던 분이에요. 배를 가득 채우면 바로 출발할게요. 그럼 시작하실까요? 자, 물길 따라 최근 돌아다니면서 감시하는 자들이 보이고 있어요. 황혼 감시대 궤도술사 3명을 처치해야 됩니다. 그대 재분배. 배달의 비전주가 이미 있을 거라 생각하셨죠?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의 친구들이 배를 줄이고 있진 않겠죠. 소위 충성파 들은 절제란 걸 몰라요. 앨리산드의 기분에 장단을 맞춰가며 원하는 걸 모조리 얻어내거든요. 비전주는 동의하는 일이 없어요. 대마법학자가 우리를 길들이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요. 몇 병 없어도 신경 안 쓸 거예요. 많이 있으니까요. 자, 비전주 좀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궤도술사 좀 처치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궤도술사, 그 다음에 비전주. 뭐 가까이 있으니까. 아, 저 있다, 궤도술사. 아, 저것도 잡는 거구나. 간단하지. 궤도술사 컴온. 뭐 고위검사들이 덤벼드는데 이런거 지금 신경쓸 때가 아니죠. 바닥이야 지금 나한테? 굉장한데? 당신한테 필요한게 뭔지 알아요. 그래, 오늘 한번 해보자. 빙글빙글 네. 돌지. 안녕하세요. 짠. 비전주를 마구 훔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그거 하는 것 같아요. 그 뭐지?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궤도 술사로군. 우와. 딜이 엄청나시군요. 예전에 그 엘더 스크롤 스카이림에서 그 도적 길드 네 처음 퀘스트가 이런 거 훔쳐오는 건데. 대대 나룻배로 가져가면 돼요. 이거 다 한 거네. 궤도술사 한 명만 더 잡으면 되는 거네. 느려졌네. 열병치. 궤도술사만 잡자. 궤도술사! 아깐 그렇게 많더니 왜 없어. 궤도 왜 없어. 궤도술사! 없어요. 궤도술사가 안보여요. 요거나 주셔야지. 그러면 통은 들고 다니면 그 이게 느려져서 좀 별로군요. 역시 병으로. 근데 사실 병을 20병을 드나 10병 들어 병으로 10병을 드나 10병이 들어있는 드럼통을 드나 무게는 똑같은건데 오히려 드럼통이 그 뭐라고 할까요, 포장이 단순해서 더 나을 것 같은데. 더 오히려 더 가벼울 것 같은데. 전체적인 무게는 더 가벼울 것 같은데. 참 신기한 일이군요. 자, 아무튼 우린 궤도술사를 잡아야 됩니다. 궤도술사가 없어. 안 보여. 올라가고 싶어. 네, 저녁회 중에 궤도술사 잡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궤도술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다 보면 있겠죠? 그니까 제가 볼 때 플레이어가 갖고 있는 이 인벤토리는 어떤 4차원의 공간 같은 거예요. 궤도술사다. 드디어 있는데 주변에 보는 눈이 많아서 잡기가 좀 그런데 말 수 없지. 한바탕 해야지. 자, 궤도술사도 다 잡았기 때문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수라마르의 아이들은 대마법학자가 되게 원한다는 건데, 근데 사실 엘프들은 이렇게 엘프 아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엘프들은 지금 봐도 숫자가 얘네들 막 만년씩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지금 태어난 애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뭐 살아봤자 1000년을 살았겠어요, 뭐 100년을 살았겠어요. 아마 어린애들이 성장하는 시간은 비슷비슷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이트 이 엘프들이 저렇게 애들을 많이 낳게 되면 인구가 폭발해서, 왜냐면 얘네들이 여기에서 뭐 역사가 뭐 한 30년만 돼도 애들을 하나 한 둘씩만 낳아도 인구수가 유지가 되고 셋씩 낳으면은 인구수가 늘어나는 건데 얘네는 수명이 줄질 않잖아요.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죽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인구가 진짜 대폭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엘리산드님. 그래서 비전주 병 가져가고요. 네. 나머지는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가면 되겠습니다.
환영이군. 뭘 숨기고 있느냐? 죽어라 이반인! 자, 물속으로 숨으면 될 거야. 어, 됐다. 후. 살았어. 세이덴의 경계, 별 소원사 은 거지. 자, 이쪽입니다. 오,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봐요. 아, 반틸가 얘기한 거죠? 그 비전주가 이제 공급이 된다는 거죠. 내 칼날로 오기로 돼 있다. 물량이 들어온다. 조심해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든 환영합니다. 놈들은 최근 많은 인원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설마 코린도 끌려간 걸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우리 친구가 경비병을 추적해 알아낼 겁니다. 아니, 얘가 뭔데 저보고 겁니다. 그런 말을. 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군요. 샬드레이가 고통받고 자, 있습니다. 자, 군무 교대입니다. 경비병을 죽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자, 요게 나왔는데요. 자,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하고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